단맨 에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 경남 통영 출신의 김춘수 시인이 1952년에 발표한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후를 대비합니다. 제게도 이름과 관련된 작은 체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던 초기에는 별 생각 없이 실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금은 필명 혹은 저의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 동명이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TV 연출가 한 분 빼고는 저와 달리 모두가 여자였고 직업도 피부과 의사, 독서 지도사, 변호사, 국악인, 아나운서, 모델 등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동명이인이 많아도 제 이름은 최소한 저에겐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른다면 저는 십중팔구 돌아볼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침에 아래 말씀을 누리면서 이름을 믿음 등 몇 가지 진리 항목에 대해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위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당연한 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듭 읽고 묵상할 때 이 안에 진리 항목들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게 된 내용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 부분이 모호한 것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즉, 아담,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 믿는 이들,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그런데 제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부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은 다른 두 위격들, 성부와 성령님과 어떤 관계 혹은 상태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난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받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격의 모든 충만, 성부, 성자, 성령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위 말씀을 주고한 후에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은 다른 두 위격들과 구별되시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으시는 삼위 전체 혹은 온전한 하나님이심이 제 안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성부 혹은 성령과 각각 떨어져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상호 내재하십니다. 이 점은 위 본문이 말씀하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을 믿는 여기서의 이름은 인격 혹은 위 김춘수 시인이 의미한 것처럼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라는 말씀에 따르면 믿는 것은 그 이름을 자기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입니다. 특히 원문의 의미를 실린 번역인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면은 믿음을 통한 두 존재의 유기적인 연합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주 예수님께서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객관적인 사실은 믿지만 정작 부활하신 그 주님 자신을 자기 안에 영접하는 이 대목에는 모호합니다. 아마도 삼위를 구별은 물론 심지어 각각 분리된 분들로 생각하면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 먼 삼층천에만 계시게 되어 공간적인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암. 성경에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분은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도 삼위의 어느 한 위격은 다른 두 위격들을 포함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접한 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든 혹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든 전혀 모순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자 자신은 제외되고 오직 제3격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위 본문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3격 성령이 곧 2격 성자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면 양태론 이단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 이 부분이 오랫동안 혼동스러웠습니다. 또 하나의 난제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했다면 과연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은 아래 말씀과 설명을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각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표현은 특별히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 부분, 곧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3장 6절 거듭난 믿는 이의 거듭난 영은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으며 요한일서 3장 9절
또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난 것. 우리의 영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분배 또는 주입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몸은 거듭나지 않았으며 우리의 혼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336쪽. 이처럼 요한의 서신은 평이한데 내용은 매우 심오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심에 대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